이제 운동하면서 어깨에서 파열음 소리가 났다고 한다고 보면 가장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수 있는 것은 회전근개라는 어깨를 움직이는 힘줄이 그 주변 뼈, 견봉이라고 할수 있는데요. 주변 뼈에 부딪히는 소리가 가장 흔한. 그래서 어깨가 이제 힘줄이 뼈에 충돌될 때 아프다 그래서 이거를 충돌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. 가장 흔히 발생한 원인이 그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근데 일반적인 어깨 충돌증후군인 경우에는 운동을 쉬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적절한 약물치료만으로도 다 회복이 되지만 이것이 만성화돼서 만약에 회전근개 파열을 동반한다면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을 한 거이기 때문에 방치돼서는 절대 좋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그런 증상, 즉 운동할 때마다 소리가 나고 통증이 발생하는 그런 증상들이 지속되고 점점 심해진다면 그것은 회전근개 파열로도 진행을 할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정형외과 전문의 진료를 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.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회전근개 파열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. 회전근개라고 알려져 있는 회전근육은 어깨를 회전시킬 때, 즉 팔을 올리고 회전시킬 때 쓰는 근육인데, 회전 근육에 문제가 있을 때 팔을 움직이고 팔을 들어 올릴 때 통증이 발생을 하는데 사실 파열이 크지 않을 때는 염증이 심하지 않을 때는 통증은 있지만 들어 올릴 수는 있습니다 스스로. 근데 스스로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면 이것은 회전 근육의 파열이 아주 많이 진행을 한 것을 암시하는 거기 때문에 파열된 크기가 얼마나 큰지. 그리고 어떠한 치료가 필요한지 빠른 시일 내에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합니다. 왜냐하면 회전근개 파열은 한번 파열이 발생을 하면 일반적인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파열된 크기는 점점 커진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더 커지기 전에 쉽게 말하면 큰 공사가 필요하기 전에 작은 치료, 즉 비수술적 치료로도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료를 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.